여기는 봉천역 쪽에 있는 지상 투룸이고요. 가격은 1,050입니다. 관리비는 한 달에 한 만 원에서 2만 원 정도 된다고 하네요. 사실 지상층 투룸이 1,050이면 괜찮죠? 괜찮고, 그리고 여기가 건물 자체가 코너에 있어서 이렇게 영상으로 보면은 잘 안 보이지만 이렇게 좀 꺾여 있습니다. 안방이 정사각형은 아니고 좀 꺾여 있고요. 그리고 작은 방은 침대에 옷장으로 쓰면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옵션은 가스레인지가 있고, 오늘 날씨가 엄청 추워서 일부러 얼지 않게 물을 조금 틀어 놓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가스레인지, 냉장고, 화장실에 세탁기까지 이렇게 옵션으로 있습니다. 에어컨은 없네요. 에어컨은 없고, 한번 치수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안방의 치수를. 여기는 방금 잰 곳은 4m 정도 나오네요. 4m 정도 나오고, 그리고 4m가 나오고, 근데 꺾여 있어서 꺾여있어서 작은 부분은 3m 10 나옵니다. 3m 10, 여기가 4m. 그리고 이제 여기 이쪽 그리고 이쪽은 3m 30 나오네요. 3m 30. 안방 사이즈는 이렇고요. 작은 방도 가로 세로만 한번 재보겠습니다. 작은 방도 이렇게가 2m 50 나오고, 이렇게가 2m 10 정도, 그 정도 사이즈 나옵니다. 여기 주방용 거실도 좀 작은데, 요거 작은 방만 할 것 같아요. 작은 방만 할 것 같고, 지상층 투룸이 1,050에 봉천역 쪽입니다. 요거는 제 물건은 아니고, 다른 부동산에서 괜찮은 가격으로 나왔다고요. 광고를 올려달라고 해서 대신 올립니다. 문의는 저한테 주셔도 가능합니다.